자, 실제 역사는 어떤 걸까요? 이성계 조상들은 쌍성총관부의 천호 또는 다루가치라는 관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고려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을까를 따지기 전에 쌍성총관부와 고려는 어떤 관계에 있었나 하는 걸 먼저 봐야 되겠죠. 둘은 계통이 달라요. 쌍성총관부는 고려 영토가 아닙니다. 행정구역상 쌍성총관부는 원의 요양행성에 속한 개원로에 속한 총관부예요. 주소를 쓰면 그렇게 되겠네요. 원나라 요양행성 개원로 쌍성총관부 몇 번지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고려하고는 계통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는데 실제로는 경쟁관계에 있어요. 왜 경쟁관계에 있냐면 고려에서 살기가 어려워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유망을 해요. 떠돌이 생활을 하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쌍성총관부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런데 고려의 입장에서는 그 땅을 돌려받지는 못하지만 그 안으로 들어간 고려 사람들은 전부 찾아서 내가 돌려받아야겠다. 이 원칙이 확실했어요. 쌍성총관부 입장에서는 원래는 내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안 내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쌍성총관부는 숨기려고 하고 고려에서는 그걸 찾아서 데리고 오려고 하고 사람을 가지고 서로 싸움을 벌이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경쟁, 갈등 관계에 있었던 거죠. 이때 쌍성총관부에서 고려를 상대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이성계의 그 조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성계의 조상들이 고려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사 같은 기록을 보면 유독 쌍성총관부 사람들 가운데 이성계의 이 조상들만 개인적으로 고려에 와가지고 왕을 만나고 왕한테 칭찬도 듣고 이랬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행리가 충렬왕 때 우리 동정이라고 하는데 일본 침략을 하잖아요. 여몽연합군의 일본 침략할 때 이때 참전을 했고 그때 충렬왕을 만났고 충렬왕이 이행리한테 뭐라고 하느냐, 경은 본래 사족인데 사족이라고 하는 건 이제 벼슬을 하는 그런 집안인데 고려에서 벼슬하던 집안인데 어찌 근본을 잊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행리는 충렬왕과 군신관계가 만들어지질 않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이유도 없고 한데 아무튼 고려사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춘이 또 충수광을 만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충수광이 상을 후하게 주고 충성할 것을 권유했다. 쌍성총관부의 관리가 고려왕한테 무슨 충성을 했을까요? 그런데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근거가 없는 얘기들이다. 근거 없다. 이거는 뒤에 이성계 아버지 이자춘이 고려로 넘어온 다음에 어떻게든 자기 조상들을 고려하고 화해시키려고 한 것 같아요. 사실은 자기가 고려에서 용납되기 위해서 조상들의 이야기를 꾸민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상들의 고려 왕실과의 관계 이야기는 주로 태조실록 총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인데 그 가운데 일부가 고려사에도 실려 있습니다. 고려사에 이 이행리, 이춘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려사 편찬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세종 때 왕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고려 말에 왕실 조상, 내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없냐. 이거 특별히 좀 찾아서 더 넣어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이제 고려사 편찬을 할 때 세종의 사감, 사정이 여기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사료들이 아마 발굴돼서 고려사에 들어간 것 같은데 고려사에 있는 조선 왕실 조상들에 대한 기록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몇 년이라고 하는 것까지만 밝혀져 있고 몇 월, 며칠이라고 하는 연월, 이게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고려사를 편찬할 때 사용한 기본 사료가 고려의 실록, 고려에도 실록이 있었으니까요. 이 실록하고 공민왕 이후로는 실록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초가 고려사 편찬의 기본 자료가 되는데 이성계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에 없었던 거예요. 딴 데서 가져온 겁니다.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왕실, 그 집안에서 가지고 왔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렴풋한 기억만 있을 뿐이고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려사에서 조선 왕실의 조상들에 대한 기록은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자춘에 대한 기록은 제법 믿을만하게 나옵니다. 고려사에 보면 이자춘에 대해서 공민왕 4년의 기록이 나와요. 공민왕 4년에 이 해에 역시 이것도 몇 월 며칠이 없고 그냥 공민왕 4년 이 해에 우리 환조께서, 환조가 이자춘이거든요. 쌍성천호로 개경에 와서 왕을 아련했다. 공민왕을 아련했다.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쌍성천호가 개인적으로 고려에 와서 왕을 만난다? 글쎄요, 이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인데 아무튼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공민왕이 이자춘한테 뭐라고 하느냐면 그대의 할아버지, 아버지는 몸은 비록 나라 밖에 있었지만 마음은 우리 왕실에 있었기에 나의 선조들께서 실제로 총애하고 가상하게 여겼노라. 내가 장찬호를 귀하게 성취시켜주겠노라. 갑자기 공민왕이 쌍성의 천호였던 이자춘을 만난 자리에서 내가 너를 출세시켜줄 거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기까지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다음 기록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의 복선이었던 거예요. 공민왕 5년에 왕이 환조 이자춘을 설득하면서 말하기를 경은 돌아가서 우리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만일 변란이 일어나면 내 명령을 따르라. 이런 밀령을 내렸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였을까? 5월 달에, 그해 5월 달에 공민왕이 반원운동을 합니다. 반원운동을 하면서 기왕 일족 죽이고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하고 군대를 출동시켜서 압록강에 방어선 치고 그와 동시에 한 게 뭐냐면 유인우를 시켜서 군대를 이끌고 쌍성총관부를 공격하게 한 거예요. 이게 공민왕이 얘기한 그 변란. 공민왕이 암시했던 내 명령을 따르라 했던 바로 그 장면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유인우가 군대를 끌고 가다가 머뭇거린다? 뭔가 뜻대로 안 된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공민왕이 환조에게, 이자춘에게 사람을 보내서 소부윤이라고 하는 고려의 관직에 임명하고 내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조선 왕실의 조상들에 대한 기록에서 연월이 확인되는 첫 번째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역사적인 사실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밀령을 받은 이자춘이 명령을 듣고 곧 군사들에게 행군해서 유인우와 합세한 뒤에 쌍성총관부를 공격했고 그래서 쌍성총관부를 격파했다. 이런 기록이 고려사의 조도원이라는 사람의 열전에 나옵니다. 이한사가 고려를 배신하고 몽골에 투항을 했다. 그리고 이때 이자춘이 고려와 손을 잡고 쌍성총관부를 탈환하는데 공을 세웠다. 자, 넘어갈 때 한 번 배신, 돌아올 때 한 번 배신. 배신을 두 번 하니까 안 한 것과 똑같이 되더라. 마치 홀짝 놀이한 것 같지 않나요? 이래서 과거에 이 고려를 배신했다고 하는 흔적을 지우면서 고려에 돌아와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자춘이 고려에 돌아왔을 때 이성계가 따라옵니다. 그때 이성계의 나이가 22살이었고 22살에 처음으로 고려에서 관직 생활을 시작해요. 22년 동안
이성계는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이성계가 이 22년 동안 22살이 될 때까지 내가 앞으로 고려로 돌아가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 거야 라는 이런 생각을 꿈엔들 했을까요? 안 했을 겁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기대를 낮춰가지고 내가 앞으로 고려에 돌아가서 관리가 될 거야 이 생각 했을까요? 못 했을 겁니다. 아마 이성계는 22살이 될 때까지 쌍성총관부의 천호가 되어서 내가 살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왕이 될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자, 그 22살 청년이 고려에 와서 이제 장군이 되고 시간이 더 지나면서 정치가가 되고 시간이 더 지나면서 새로운 나라의 국왕이 됩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해진 거죠. 다음에는 창대해지는 이성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익주는 역사의 이익주였습니다.